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증시는 랠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욕구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금 확보 욕구로 어제 상승분을 조금 내어주면서 거래를 마감했다라고 CNBC 시황 마감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의 네 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 그리고 업종별로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은 언론들은 표현을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주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보잉이 2% 가깝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737 맥스가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티아 오피아 항공 측에서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2022년도 내년도 2월부터 운항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개월의 수정 프로세스를 모두 끝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6%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2019년에 케냐로 향하던 보잉 737 맥스가 이륜 6분 만에 추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모더나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거래 연속 모더나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개월간 꾸준히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300% 넘게 등했던 이 모더나의 주가는 한때는 400달러 선을 넘어섰지만 현재는 200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이자를 제외하고는 이 백신 관련 종목들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맥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베런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성장을 했고 가능성으로 얼마나 올라나를 생각해 볼 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수혜 주인 펠로톤과 줌 비디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증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컨택트 업종이 모두 다 잘 가는 건 아닙니다. 베런스지는 2022년에도 출장 산업의 회복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다소 이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출장 부분은 여행 업종 중에서도 현재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면서 출장은 휴가철에도 이번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업들의 출장 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상으로 개최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1월 첫째 주에 얼마나 반등이 보일 것이 결국에는 큰 관건이 되겠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베런스지는 테슬라가 2022년으로 가는 아주 강한 길목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최근에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00달러에서 1,80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촉매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키워드는 중국이었습니다. 2022년 전체 판매량 중에서 중국 판매량이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서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의 생산이 시작될 것인데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무디스 측에서 이 애플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리플 A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뛰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연간 800억에서 9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아주 급격한 성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애플은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은 우려의 벽을 타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 조짐을 보여준 미국 증시는 금일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타랠리라 함은 매년 마지막 5 거래일과 그 다음에 2 거래일 동안 이어진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금일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등 성장주의 대표적인 테슬라 등이 1% 내외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미크론 등 시장의 우려를 딛고 이어지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미크론 확대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중 59%가 오미크론으로 이는 오히려 델타 감염을 줄여 중증화 위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S&P 500의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개선세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의 매도는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 지수인 빅스는 지금 나스닥 조정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20포인트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불안 심리 확대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 자산 선호가 추가적으로 개선되며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전자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 급등한 마이크론은 금일은 1%대의 하락을 좀 하긴 하였지만 SK하이닉스는 아직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가 괴리율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DRAM 현물가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메타버스 등 지금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DRAM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확대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총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따라서 미국은 흐름이 지금 견고하고 좋지만 한국 시장은 상승 흐름에는 강하게 편승하지 못하는 지금 디커플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증시는 지금 악재가 지금 선반영된 상황이고 22년인데도 적극적인 부양정책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어제로 지금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역대급 매도가 지금 발생한 개인 수급의 매수 여력도 특히 배당이 없었던 코스닥 종목은 일시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전일은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을 기관 외국인 특히 단기 자금 성격이 강한 자기 자금 매수라 볼 수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와 외국인이 지금 받아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개인은 지금 매수 여력이 생겼고요. 단기 투자 성향의 금융투자의 매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은 단기 흐름은 지금 추가 유동성을 확보한 개인과 외국인이 얼만큼 강하게 매수해주냐에 따라 지수의 흐름이 좀 결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의 대부분 상승에 금융 투자의 기여도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과거 패턴대로 움직인다면 향후 단기 수급과 지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나온 금일 코스피 현금 배당납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39% 하락한 2,978포인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금일은 1.3% 정도 하락 마감하더라도 보합으로 마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배당납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44% 하락한 1,022포인트고요. 좀 이런 부분은 금일장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